먼저 24시간 불린 콩을 잘 갈아주는데요. 뽀얀 콩물이 우러나올 때까지 여러 번 갈아줘야 합니다. 이 작업은 손이 불편한 종임 씨를 대신해 박승숙 씨가 맡고 있죠. 밑에 있는 거가 위로 올라가요. 이게 솥에다 놓고 50분 정도 끓여요.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다 보니 이젠 서로 눈빛만 봐도 척척입니다. 서로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니까 각자 할 일을 알아서 척척하니까 이렇게 잘 맞아요, 저희들은. 언니가 한쪽 손이 무슨니까 이은이는 서로 손 도와주고. 서서 이해하고 협동 잘 하기 때문에. 이제 간수를 넣어줄 차례. 간수는 콩의 단백질을 응고시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20분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굳어요. 그리고 뚜껑을 한 5분 정도 닫아놨다가 이게 이제 가라앉죠. 물이 우르르 뜨고. 네, 그래서 이제 순두부를 네, 뭐 몇 개 떠라 그러면 이제 이 팩에다 순두부를 한 판에 하나씩 나와요. 간수를 부어주면 콩물이 서로 엉기면서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상태가 바로 순두부. 부드러운 식감도 매력적인 데다 자극적이지 않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몽글몽글한 순두부에서 물과 찌꺼기를 걸러내고 단단하게 눌러주면 정성과 손맛이 가득 담긴 가울표 두부 완성! 물, 간수 정도만 준비하면 되니 사실 두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참 간단한 편이죠. 하지만 만드는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곳 작업장은 기계가 아닌 수작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죠. 완성이 된 거예요. 잘 됐어요? 네, 맛있게 잘 됐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 두부. 이곳 작업장에서 이렇게 함께 두부를 만들어 판매한 지도 어느덧 10년째인데요. 직원들은 대부분 장애로 인해 저마다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순희 씨, 이것 좀 도와주세요. 네. 하지만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면서 모두가 많이 달라졌죠. 처음에 오는 친구들은 얼굴이 어두워요. 그리고 주눅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말이 없어요. 근데 조금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미소가 띄우고 그리고 서로 하려고 하고 나 이거 할 줄 알아. 나도 이거 해. 이러는 경우가 많죠.